2018년도 테마 최강 테마 예술단의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테마 최강 테마 예술단의 막내둥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막내둥이. 자, 우리 달마 품바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마스부터 좋아요, 그죠? 참가번호 1번 달마. 네. 자, 저희 다음엔 우리 테마 예술단에 항상 꽂히고 새로운 자 우리 구화자를 넘어갈 우리 향기 품바입니다. 테마 예술단의 모든 고전 일, 음향부터 해서 모든 일을 또 했고 또 현재 그 카페 지기로 하고 있는 우리 나이 분발을 소개합니다. 다들 소개가 지금 나이 순이에요? 몸무게 순이에요? 그냥 제 멋대로입니다. 자, 우리 또 테마 예술단에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감나무 품바를 소개합니다. 감나무 품바! 자, 보이지 않게 항상 테마를 위해서 안면 뒷면으로 항상 고생하는 우리 용가리 품바를 소개합니다. 용가리 품바!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 있으면 갖다 드리면 됩니다. 네. 여기서 목 받지 못하면 쪽팔릴 텐데 누굴까? 자,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제 테마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제동이고 요즘에 지금 한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조팔자 품바입니다. 조팔자! 여러분 남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여자한테 받고 있어.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또 사랑을 듬뿍 많이 받고 항상 대한민국의 최고 품바 우리 구화자님이 요렇게 이끌고 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화자 품바를 소개합니다. 구화자 품바!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자,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이 테마 예술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저희 우리 기획사를 사업자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올 11월 28일부터 최강 테마 우리 사업자로 여러분들을 함께합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20회도 박수! 최강 테마! 자, 원래 10순회는 없는데 고화자님의 인사만 한번 하고 큰절로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로 요즘에 연말이라 많이들 받고 싶은데 찾아주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가수님도 함께해요. 같이 우리 문남님도 소개해줘. 전속 가수로서네. 우리 테마 전속 가수입니다. 자, 우리 저 이문남 가수를 소개합니다. 이문남 가수 박수! 자,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항상 테마하고 함께 내년에도 많이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릴 겁니다. 품박의 대부. 그리고 지창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 지창수 선생님, 네. 가운데 없으시죠? 아. 저는 안드레 김 선생님께서 가져온 줄 알았어요. 내년에는 또 이렇게 또 가족처럼
공연을 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 이 문남님은 또 이게 프리로 하시면서 또 테마에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 단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큰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큰절! 우리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아끼는 소원과 관심 그리고 많은 정성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팔자랑 들어갈 건데 얘기야. 자, 네. 그렇죠, 나란히. 사랑합니다. 네. 자, 드시고, 악수하시고.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여수 대박님.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부부 같아요. 네. 다 축하드립니다. 아로니.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다니.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네. 부미님 먼저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는 거는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테마 카페가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그를 무릅쓰고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건상 또 구매할 수도 없는 이런 여건이었는데 눈물나게 정말 잘해주고 야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매님에게는 제가 드려요. 제가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매님 안녕히 드리게 주워드릴게요. 마이크 받으시고요. 마이크 안녕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넘버원 테마 부맨.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테마 예술단을 위해 봉사해주신 넘버원 테마 부맨 노부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대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테마 예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패 성명 감촌이 이하 내용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팬클럽 여러분 그리고 최강 테마 예술단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수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받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코로 불러서 끊겠습니다. 하드코 막으시고 하드코 막으시고 하나, 둘, 셋! 네, 먼저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볼 때 없으면 남의 표정. 자, 커팅하겠습니다. 올해도 감사했지만 내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테마 최강 테마 예술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자, 하나, 자,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강 테마 그러면 여러분은 사우나 사우나 세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최강 테마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성껏 준비한 꽃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대 사랑 노래 같이 해주세요. 행복한 사랑 잊지 못하 잊혀진 대로 그대 사랑 받는 나 행복한 사랑 감사합니다.